잠깐 라이브 이렇게 켜야 돼.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아미의 라디오 쇼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제가 라디오를 하려고 이렇게 마이크도 준비했고요. 그것도 여러분들의 사연을 제가 받았지 않습니까? 일단 인사를 먼저 하고 가면은, 네, 미리 해피 버스데이, 미리 생일 축하해. 감사합니다. 많이 많이 와주셨네요. 다미 라디오 쇼 7시에 요정 아주 좋담. 좋아요, 좋습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 참여들이 보내주신 사연을 받아서 이제 오늘 제가 읽어드릴 건데요. 생일에 이거 있고요. 파이팅. 자, 제가 그럼 사연을 공식 팬카페를 통해서 받았으니까 읽어드릴 거예요. 우리 참여들이 정말 많은 사연을 올려주셔서 고르는데 굉장히 힘들었는데 한번 제가 읽어드리고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첫 번째는, 1부는 고민 상담 시간이에요, 여러분. 우리 참여자들이 또 많은 고민을 갖고 계시니까 제가 한번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같이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바로 시작한다고요? 바로 시작해야죠. 그럼 라디오가 뭐 어떻게. 자, 그러면 바로 사연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빠빠빠빠. 일단 BGM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네, 잘 들리시죠, 여러분? 네, 그렇습니다. 첫 번째 사연입니다. 판단곰을 사랑한다 말하고 있어님의 사연입니다. 15년 동안 지내던 제 방을 갈아엎고 싶어서 짐을 정리하고 있어요. 헤드가 나간 침대, 무게를 못 견디고 기울어져 버린 옷장, 뒤로 또 기울어져 있는 책장을 보니 안전을 위해서라도 서둘러서 치워야겠더라고요. 동생이 군대 간 틈에 동생 방을 잠깐 창고로 쓰고 제 방에 짐을 정리하고 있는데 쓸데없는 물건들도 버리지 못하는 제가 있더라고요. 이 물건들은 추억이 담겨서 버리기 싫어. 저 물건은 언젠간 쓸것 같아서 버리기 아까워. 심지어 드림캐쳐 콘서트 때 무대 효과로 썼던 꽃가루 비닐도 못 버리겠더라고요. 버려야지, 버려야지 해놓고 쉽사리 마음먹지 못하는 저. 제가 이상한 걸까요? 언니가 어떤 물건을 버려라 라고 말씀해 주시면 조금 더 마음 먹기 쉬워지지 않을까 싶어요. 도와주세요, 유유! 라고 해주셨고요. 일단, 저도 옛날에는 진짜 뭘못 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큰 거는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잡동사니가 많았어요. 조금 조그만 거. 약간 진짜 뭐. 예를 들면 전 지금도 약간 옛날에 쓰던 옛날 충전기 이런 거 있잖아요. 선 이런 거를 못 버리는데 저는 그래서 저만의 기준을 세웠어요. 제가 막 바로 버리진 않고요. 제가 1년을 돌아봤을 때근 1년 동안 계절이 지나도 쓰지 않았다. 그럼 버려요. 근데 그런 분들이 많다고 지금 공감의 메시지가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근데 추억이 담긴 거는 진짜 버리기 어려운 것 같아요. 약간 모든 것에 추억이 담겨 있을 수 있잖아요. 저도 어렸을 때 이사를 하는데 제가 정말 아끼던 강아지 인형이 있었거든요. 비글 강아지였는데 얼굴이 크고 몸통이 작은 엄청 귀여운 강아지였어요. 근데 그 강아지 인형을 이사할 때 버리기가 너무 아깝더라고요. 하지만 또뭐 그게 사라져, 실체가 사라져도 제 마음에는 언제나 항상 있고 지금도 이렇게 바로 좋아하는 인형 하면 떠오를 정도로 제 기억 속에 항상 있으니까 이렇게 눈앞엔 보이지 않지만 항상 존재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버려도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기준은 1년, 사계절이
지나도 내가 썼나 안 썼나. 네. 초딩 때 쓰던 크레파스가 지금도 있대요. 근데 그러신 분도 진짜 많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썼던 휴대전화를 다 가지고 있는 편이에요. 네, 그 정도는 전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뭐 굳이 뭐 짐이 다 없어야 되나요? 다 가져다 버릴 필요는 또 없는 것 같아요. 진짜 너무 너무 공간이 없다, 너무 수납이 안 된다, 미어 터질 것 같다 이럴 때만 버리면 되죠. 그러면은 신청한 곡을 들어볼까 합니다. 신청해주신 곡은요, 칼미나의 Walk You Home입니다. 짧게 들어볼게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었고요. 제가 이 곡을 받고 나서 지금 같이 옆에 해석본을 켜놨는데 가사가 너무 좋아요, 여러분. 제가 아쉽게도 이 곡은 1분밖에 들려드리지 못하는데 여러분들이 꼭 찾아서 완곡을 가사 해석과 함께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가사가 진짜 울어도 괜찮아. 내가 널 도울 수 있게 해줘. 네가 힘들어하는 걸 보고 싶지 않아. 난 너의 편이니까. 이런 가사가 있거든요. 여러분 꼭 완곡을 들어보시길 추천합니다. 아, 미리 듣긴 아니고요. 이게 저작권에 의하여 어쩔 수 없습니다. 아, 아니에요. 더 들려드릴 거예요. 아. 네, 그러면은 두 번째 고민상 DM 고민상담 시간입니다. 네, 두 번째 해볼게요. 젊게 살자님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담이언니. 미리 생일 축하해요. 전 올해 중학교 2학년에 들어가는 썸녀랍니다. 맞습니다. 담이언니랑 띠동갑이에요. 이런 얘기를 굳이 넣으셔야 됐을지는 모르겠는데 띠동갑이라는 사실이 굉장히 인상 깊으셨나 봐요. 약간 팩폭을 당했고요. 작년에 1학년이라 시험을 안 봐서 여유롭게 덕질할 수 있었는데 올해부터 중간 기말 지옥의 굴레에 빠지게 됐어요. 팬싸도 가고 싶고 출근길도 따라가 보고 싶고 하고 싶은 건 너무 많은데 현생도 열심히 살고 싶은지라 망설이게 되네요. 다미 언니도 학창 시절에 열렬한 소원이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공부에 치여 살지만 행복하게 덕질하길 꿈꾸는 학생 썸녀들을 위해 학업과 덕질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게 덕질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없을지 덕질 선배 담이 언니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네, 일단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이동갑에 웃지 마세요, 여러분. 이동갑 크크크 그만. 요즘 너무 어려요, 다들. 그쵸, 요즘이니까. 저는 일단 그 학창 시절 때 저는 이어폰 빼면 안 되지. 컨셉인데. 학창 시절 저는 그렇게 열렬한 덕질을 하지 않았어요, 사실. 왜냐면은 그때는 어떻게 하는지도 몰랐고요. 저는 제가 소원 2기지만 사실 저는 1기 때 제가 가입을 한줄 알았어요. 왜냐면은 그걸 어떻게 하는지 몰랐기 때문에 저는 그팬 카페만 가입하면은 가입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제 마음속엔 항상 나는 1기인가 봐 이러고 있었는데 사실 아니었던 거죠. 하는 방법도 몰랐고 지금은 당당히 2기지만 제가 한 거는 유일하게 막 방송을 찾아본 거 정도? 그냥 하셨다 그러면은 예능 같은 거 계속 찾아보고. 네, 그 정도가 전 다였거든요. 그리고 나머지는 진짜 꿈을 위해서 온전히 애썼던 시간이었는데
근데 이 고민을 지금 학생 분들뿐만 아니라 직장인 분들도 그렇고 우리 현생을 살고 계신 모든 선녀들이 고민할 부분이실 것 같아요. 현생과 약간 덕질에 어떻게 하면은 타협점을 찾을 수 있을지. 근데 저는 뭐든지 적당히가 좋은 것 같아요. 덕질은 저는 좋은 원동력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뭐 우리 언니들을 보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내일 만나니까 막 예쁜 옷을 사고 꾸미고 이런 거는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현생이 무너질 만큼 막 몰입한다? 막 나는 지금 당장 먹을 밥이 없는데 계속 뭘 사야 되고 이런다? 그거는 좀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이 밸런스가 저는 잘 맞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학생이시면은 또 직장인 분들과 다르게 또 돈이 많이 있는 여유가 있는 편이 아니니까 약간 적당히 하시면 좋겠어요. 그저 네, 그저 뭐 계속 음악을 들어준다던가 음악을 들으면서 공부를 한다던가 우리 언니들이 날 위해 노래를 불러주고 있어 이러면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저는 저의 원동력은 저는 어렸을 때 연예인이 되면은 손예진 선배님들이랑 친해지는 줄 알았어요. 연예인만 되면은. 그래서 꼭 연예인이 돼서 만나야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저는 열심히 꿈을 꿨기 때문에 약간 그런 어렸을 때 막연한 꿈도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만나긴 했죠. 네, 그러면은 젊게 살짠님이 추천해주신 신청곡 들어보겠습니다. 원위님의 아우. 시발점입니다. 아무리 어여쁜 색을 섞어봐야 시커먼 색이 돼 어쩔 땐 검게 물든 마음이 더 아름답게 보여 역시 2절 벌스는 랩이 대부분 들어가죠. 아주 좋은 노래였습니다. 네. 왜 가사에 다들 왜 가사래? 왜 제목에 꽂히신 거죠? 왜 가사에 꽂히신 거냐고요? 넘어가세요. 랩은 못 참죠. 맞습니다. 랩은 못 참지? 자, 그러면 제가 먼저 웃었다고요? 아니, 어떻게 발음을 해야 덜 자극적일지에 대해서 살짝 고민을 했어요. 아까 잠깐 혼자서 읽어볼 때 너무 세게 발음을 해서 우리 스태프분들이 당황하셨거든요. 그래서 살짝 풀러서 영어 발음처럼 하기 위해서 노력했어요. 그쵸. 한국 사람이 어쩔 수 없어요. 자, 그러면은 세 번째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BGM을 안 틀었더라고요. 와우. 네. 세 번째 사연입니다. 김 딤섬 님이 보내주셨어요.
김딤섬이 담디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디 생일 축하한다. 아 이거구나. 생일 축하한다 이거구나. 안녕하세요. 저는 최근 대학을 졸업하고 이 험난한 취업의 장으로 뛰어든 22살입니다. 다 어리네요. 아까 띠동갑이었는데. 고등학생 때부터 꾸준하게 꿈꿔왔던 희망 직업도 있고 희망하는 직업과 관련된 학과를 전공했고 그 직업이 제 적성에 맞는다는 것도 확인받았어요. 오, 좋은데요. 앞으로 이런저런 자격증을 따고 제 가치를 높여 취업하는 일만 남았는데 저 자신에게 확신이 안 서네요. 저는 희망하는 직업군에 지인도 없고 이제 막 졸업한 취준생이라 경력도 없어요. 입사 지원하면 회사에서 날 뽑아줄까? 나만이 가지고 있는 경쟁력은 대체 뭘까? 나는 정말 그 일을 잘할 수 있을까? 하는 질문들이 자꾸 맴돌아서 자신감을 잃게 돼요. 잘할 수 있을 거야? 하며 호기롭게 저를 달랬다가도 불안감이 덮쳐오면 한없이 무기력해지기도 해요. 저 스스로 확신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변에 이런 고민을 털어놓고 격려를 받을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오늘은 담디가 그 사람이 되어주길 소망합니다. 네. 저에게 자꾸 불신을 심는 제 자신에게 따끈하게 한마디 해줄래요? 와우. 이게 진짜 쉽지 않아요. 요즘에 또 워낙 취업난이 심하기도 하고 많은 분들이 처음엔 다 그런 거다. 아직 어리다 라고 해주시고 굉장히 개인적으로 국비지원 프로그램이나 취업지원 제도를 통해서 나라의 도움을 받는 게 좋을 듯 해요 라고도 방금 알려주셨고요. 근데 이 질문 있잖아요. 나만이 가지고 있는 경쟁력은 대체 뭘까? 그 일을 잘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은 직업을 가져서도 계속 돼요. 저도 항상 드는 생각이거든요. 나만이 가지고 있는 경쟁력이 뭘까? 내가 어떤 곡을 써야 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해줄까? 다들 좋아하는 건 뭘까? 내가 잘하는 건 뭘까? 저는 진짜 항상 그 생각을 하거든요. 요즘도 매일매일 그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거는 찾아가는 게 앞으로의 쭉 과정인 것 같고요. 정말 그 일을 잘할 수 있을까? 하는 거는 이게 기준이 지금 이 기준이 남한테 가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남의 기준에 맞춰 아 내가 저 사람에 비해서 약간 부족한 것 같은데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약간 이런 비교 대상이 남에게 가 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이 든다고 생각하고 사소한 것부터 이루려고 해봐요. 내가 만약에 뭐 일이 A부터 C가 있는데 자 오늘은 A까지만 해결해보자 하고 A를 했을 때 아 나 너무 잘했다 나 이 일이 정말 잘 맞는구나 잘하고 있는구나 이렇게 약간 사소한 것부터 해결해 나가면은 좀 만족도도 높고 자기 자신을 약간 믿는? 믿음도 더 생기고 자신감도 생기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희망하는 지역군의 지인도 없고 경력도 없고 근데 아직 지인이 있고 경력이 많기에는 너무 어려요. 22살이면은 진짜 너무 어려요. 저도 아직은 제가 7이지만 아직은 저도 제가 어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하고 싶은 게 아직도 너무 많고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다고 생각하고 갈 길이 저는 멀다고 생각해요. 근데 22살이다? 이거는 넓은 거죠. 지금 만약에 일단 해보세요. 지금 해서 3년을 하다가 취소해도 20대 중반이에요. 25밖에 안 되고요. 4년을 투자해도 26이에요. 5년을 투자해야 지금 겨우 제 나이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시간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아 뭐 지금 당장 뭐 그렇게 안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저는 일단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좋아하는 문구 중에 약간 길을 잃는 것도 제 길이다라는 글을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도전했다가 실패하더라도 그걸 경험 삼아 이렇게 더 성장할 수 있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믿고 자신감을 잃을 필요가 없어요. 그 사소한 것부터 해보시고 자신감을 찾고 일단 도전해보시고 안 된다 싶으면은 다른 걸 찾으시면 돼요. 그렇습니다. 제가 요즘에 알쓸 인잡이라는 프로그램을 보는데요. 어떤 분은 51살에 도전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거에 비하면 22살은 그거의 두 배도 넘는 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신청곡을 들어볼게요. 스테이시의 테디베어를 신청해 주셨습니다. 틀어보겠습니다. BGM을 끄고 틀어볼게요. 나이는 핑계입니다. 맞습니다. 들었습니다. 좋네요. 아, 협찬 상품이 없어서 광고는 없다고요? 네,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거 없어요. 끊는 기준 랩 맞아요. 원래 2절 벌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1절씩만 하면은 제 마음이 아팠거든요. 랩을 들어줘야죠. 랩은 항상 2절 벌 수 있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제가 또 이걸 들으면은 많은 분들이 챌린지를 해달라고 하실 것 같아서 따로 이겨봤어요. 테리베. 그렇습니다. 이거밖에 없어요. 네, 다음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이거밖에 없어요. 어, 아까랑 비슷한 분이. 사연 네 번째입니다. 유빈아 생일 축하한다! 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요즘 저에게는 크나큰 고민이 있습니다. 여러 명을 동시에 사랑한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맞아요. 제가 요즘 그런 것 같아요. 저에겐 두 명의 사랑이 있어요. 이러면 안 될 것 같지만 진심으로 어느 쪽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두 명 다 각자의 매력을 가졌거든요. 참 이상하죠? 한 명은 굉장히 멋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무대 위에 있을 때 저는 압도되는 것을 느껴요. 그 사람의 눈빛은 강렬하고 몸짓은 거칠어서 마치 한 마리의 짐승을 보는 것 같아요. 랩을 할 때 낮은 목소리는 얼마나 황홀한지 자꾸만 발길질에 채이고 싶은 기분으로 만드는 사람입니다. 또 한 사람은 아주 귀여워요. 그 사람은 아이스 초코를 좋아하고요. 꽤 잠이 많아요. 가끔씩 문자를 할 때 애교 섞인 말랑말랑한 말투가 사랑스럽고 가끔씩 사랑을 표현할 때 부끄러워하는 모습이 귀여워요. 순한 모습이 얼마나 좋은지 너무 다른 두 사람인데 왜 저는 한쪽도 놓을 수 없는 걸까요? 이래도 되는 걸까요? 진짜 제 마음은 과연 무엇일까요? 맞아요. 갑자기 엄청난 팬심이 느껴졌습니다. 네, 한 분은 아주 거치신 분이고 한 분은 굉장히 말랑말랑한 분이신가 봐요. 어느 한쪽도 놓을 수 없으면 둘 다 안 놓으면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런 매력을 다몇 BGM 안 터져. 그런 매력을 다 느끼시고 싶은 거니까 즐기시면 되죠. 한 마리의 짐승이 좋아야 되고, 원래 사람은 모순적인 거예요. 알죠? You know what I'm saying? 원래 인간은 모순이에요. 모순인 점을 항상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약간 둘다 탐하셔도 될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당신은 짐승 같으면서도 말랑말랑하고 사랑스러운 사람을 둘다 좋아하는 것 같아요. 싸우시고 계시는데 빠르게 패스하려고. 아, 왜 패스해요? 사연인데 여러분 응원해줘야죠. 그러니까 너무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다 그저 웃느라. 여러분들은 어떤 게더 좋으세요? 거침없는 짐승 같은 발길질에 채이고 싶은 이런 사람이 좋은지, 아니면은 말랑말랑하고 애교 섞이고 샤이한 그런 사람이 좋은지 골라보세요. 둘다 좋다고요? 번갈아 가면서 본다고요? 역시 한국인의 유명한 명언이 있죠? 단짠 단짠. 어느 하나 놓을 수 없다. 모든 것을 다 쟁취하고 싶다. 오전엔 거칠고 오후엔 말랑한 거. 좋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단합이 잘 됐어요. 지금 오고 있는 메시지 모두 둘다 선택하셨거든요. 좋습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 신청곡을 네, 좋은 타협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곡을 들어볼게요. 그러면은 고민 상담 1부 이렇게 마무리해 드리고 2부에서 뵙겠습니다. 신청곡은 다비치 선배님의 두 사랑입니다. 미쳤다고 하겠지. 내 지금 사랑이 어떤 건지 듣는 사람들은 사랑이란 반드시 한 사람과는 거라면서 나를 욕하겠지. 하지만 나
네. 이 1부 끝곡으로 두 사랑 듣고 왔습니다. 갑자기 노래를 듣고 왔는데 케이크가 생겼어요. 빠바밤. 아, 저작권 괜찮냐고요? 네, 괜찮았어요. 아까는 그 곡이 팝송이라 살짝 그랬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제 생일 방송이니까 초를 같이 불고 한번 2부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 조심하세요. 아이 뜨거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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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뜨거워. 됐다. 자, 생일 축하 노래를 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네요. 자, 틀어보겠습니다. 전 앳된 목소리로 생일 축하해 주셨고요. 네, 케이크를 한번 초를 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원을 빌고요. 불어볼게요. 와라라라라라라라라라. 좋습니다. 네, 와우, 굉장한 꽃가루들이 생겼어요. 이제 이 꽃가루들은 이걸 방금 뿌리신 분이 언니가 치우셔야 되거든요. 굉장히 슬픈 소식이에요. 제가 같이 꼭 치워드릴게요. 와우, 와라라라라라. 제 얼굴에도 꽃가루가. 내 꽃가루를 날려. 머리카락에 묻었다고? 어때? 아잉킹. 고맙습니다. 아, 용킹. 어때? 뜨뜨? 아, 됐어요. 오케이. 케이크 자랑해달라고요? 네, 여기는 윙크하고 있는 뷰티풀 다미이고요. 이 케이크는 우리 스타일셋 시장님께서 어? 여기도 꽃가루가 있었어. 털고 싶어. 아, 됐다요. 네, 스타일셋 시장님께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도넛 같아요. 도넛. 꼼돌이 도넛. 원래 하나 더 해주셨거든요. 진짜 귀여운 꼼돌이 케이크 준비해 주셨거든요. 제가 그 사진 따로 올려드릴게요. 네, 그러면은 자, 2부는 자랑 타임이에요. 소원 빌었어요. 자랑 타임이니까 그거에 맞춰서 BGM을 새로 깔고요. 네, 2부는 자랑 타임입니다. 네, 첫 번째 사연입니다. 닉네임이 굉장히 길어요. 아마 쥐쥐 끊임없이 말을 걸어주는 나의 햄수다. 아마 쥐쥐인가요? 아마 쥐쥐 끊임없이 말을 걸어주는 나의 햄수다 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네, 주제별로 나눴어요. 자랑합니다. 무엇을 자랑하냐면 말이죠. 제가 3월 3일부터 3월 5일까지 대학로에서 창작 뮤지컬 공연을 올립니다. 작축의 박수 짝짝짝 축하드립니다. 작년 11월 뮤지컬 팀의 결성부터 지금까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열심히 달려왔더니 어느새 공연이 코앞에 있네요. 기획팀으로서 활동 초반부터 공연장을 대관하고 홍보 일정을 짜는 등 할 일도 많았고 최근에는 이래저래 쉴 틈이 많이 없어서 힘들었어요. 하지만 공연이 끝나고 나면 해냈다는 성취감과 안도감으로 가득 찰 저를 생각하니 다시 힘을 내서 일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앞서 말했듯이 저는 기획팀이라 연습이나 무대 디자인 등에 참여하지 않아서 본 공연이 어떨지 아주 기대가 되는데요. 아무도 다치지 않고 무사히 마무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약 4개월간 창작 뮤지컬 기획팀으로 활동하면서 얻은 경험들이 모두 저에게 좋은 자양분이 되리라 믿으며 힘차게 일할게요. 3월 5일까지 나 자신 화이팅하라는 의미에서 네, 담디의 생일을 축하한다는 의미에서 그 다음에 신청곡이니까 이따가 알려드릴게요. 네, 아무튼 담디 생일 너무너무 축하해요 라고 하셨습니다.
자, 딱 일주일. 어, 여기도 계속 이렇게 꽃가루가 자꾸 꽃가루가 엄청 있어요. 네. 와우. 진짜 일주일이 남았네요. 3월 3일이면은 오늘이 24일이니까 진짜 얼마 안 남았어요. 와우. 진짜 공연을 앞둔 마음은 이로 말할 수가 없죠. 진짜 긴장 반, 설렘 반. 근데 심지어 기획팀이라고 하시니까 또 저는 무대에서는 아티스트 입장이지만은 기획팀의 입장도 비슷할 거라 생각해요. 긴장 반, 설렘 반, 두근두근. 근데 많은 분들이 축하해주고 계십니다. 축하합니다. 네. 근데 진짜 결성부터 지금까지 해오신 거면은 끝났을 때 진짜 크게 회식이라도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진짜 거하게 회식도 하시고 아마 며칠 잠만 주무셔야 될지도 몰라요. 굉장히 긴장하다가 긴장이 풀린 거니까 아주 짜릿할 거예요. 근데 진짜 나중에 돌아보면은 아 이게 너무 부족했다, 이게 너무 아쉬웠다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그만큼 좋은 추억이 없어요. 그만큼 또 부족했던 거를 개선해 나가는 계기가 될 수 있고 창작 뮤지컬이면 또 노래도 해야 되고 제가 최근에 또 뮤지컬에 빠져서 보러 갔는데 어우 딱 봐도 할 게 너무너무 많아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은 진짜 쉽지 않았을 텐데 진짜 능력이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이건 아무나 못하는 건데 정말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응원할게요. 진짜 공연, 본 공연 3, 4, 5 이렇게 5일까지 공연 무사히 마치셨으면 좋겠고 응원하겠습니다. 파이팅. 아, 제 이어폰은 아무것도 안 고쳤습니다. 네, 그러면은 신청곡을 풀어야 되는데 여기 안 넣어주셨어. 잠시만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네, 신청곡을 그럴 수 있죠. 신청곡은 소녀시대 선배님들의 힘내입니다. 까오! 집을 내라고 말해줄래 좋습니다. 이렇게 듣고 왔습니다. 힘내 듣고 왔고요. 그리고 끝에 한 소절 불러주세요 라는 글이 있었는데요. 화이팅! 네, 그렇습니다. 힘을 내라고 말해줄래 그 눈을 반짝여 날 일으켜줄래.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사연. 어느새 또 이어폰은 제가 뽑아 제꼈고요. 너무 신났나 보지. 어느 쪽이 오른쪽이죠? 이쪽이 오른쪽이네요. 클랩 클랩 클랩. 아주 좋습니다. 다시 보니까 여기 플레이리스트에 있었어요. 제가 못 봤어요. 죄송합니다. 사과의 말씀드립니다. 네, 두 번째 사연 자랑 타임. 두 번째 사연입니다.
꿀단지파 회장님 오른팔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저는 올해 10살 된 동생을 둔 인썸녀입니다. 동생이 10살 된 기념으로 많은 사람에게 축하받고 싶어 사연을 신청하게 됐어요. 제 동생 이름은 초코고요. 간장치킨을 닮은 갈색 푸들이에요. 9년 전 보호소에서 만난 하나뿐인 남동생이랍니다. 사고 뭉치에 매일 말도 안 들어서 가끔은 미울 때도 있지만 아픈 곳 없이 건강하게 잘 자라줘서 늘 고마워요. 초코가 20살까지 저와 오래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가 너무 소중히 사랑하는 우리 유빈이도 생일 미리 축하해. 강아지와 곰돌이 모두 행복한 한 해가 되길 바라요. 네, 이렇게 적으셨습니다. 모두가 속으셨어요 지금. 늦둥이인 줄 알았다고. 늦둥이 맞죠? 근데 저는 지금 10살이 된 쪼꼬라고 했는데 저는 10살도 아직 어리다고 생각해요. 아직 아, 왜 사람 이름이 초코일 수도 있죠. 왜 아무튼 푸들이었고요. 저희 집 강아지가 19까지 살았잖아요. 근데 항상 진짜 오래 살았다 라고 하는데 요즘에는 더 20살 넘어서까지 20살 넘어서까지 사는 강아지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10살이면은 전 아직 한창 남았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요즘에는 장수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도 진짜 보호소에서 데려오셨고 정말 좋은 일을 해주신 것 같아요. 맞아요. 아직 어려요. 아픈 곳만 없으면 참 좋을 텐데 말이죠. 강아지들이 어디가 아픈지만 좀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10살 너무너무 축하하고요. 나 안 우는데? 아픈 곳이 없다고 하니까 정말 다행이고 앞으로도 아픈 곳이 없었으면 좋겠고 앞으로 20년, 30년 더 같이 살았으면 좋겠고 두 자릿수 축하 축하. 네, 진짜 귀여울 것 같아요. 제 지인 중에서도 갈색 푸들을 키우는 지인이 있는데 진짜 너무 귀엽더라고요. 그렇죠. 동물들이 자기 아픈데 좀 말해줬으면 쉽죠. 모든 우리 반려견들이 아프지 않고 오래오래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신청곡은 우리 집 강아지 귀여운데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집 강아지 귀여워. 네, 듣고 왔습니다. 저는 이 노래를 이렇게 오래 들어본 적이 처음이에요. 진짜 항상 이렇게 짧게만 들었는데 하이라이트 그 강아지 귀여워만 들었는데 이렇게 오래 들어본 적은 처음이고요. 열심히 작사를 해주시고 계시네요. 천재. 네, 그러면은
마지막 사연입니다. 자랑 타임의 마지막 사연. 읽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텍사스에 사는 조인이라고 합니다. 우선 담이야 생일 미리 축하해. 우와. 저는 자랑까진 아니고 다음 DJ에게 축하받고 싶은 일이 있어서 이렇게 사연 보내봐요. 삶이 좀 힘들 때 우연히 드림캐쳐를 알게 되어 제 삶을 밝게 만들어 주었고 운이 좋게 미주 투어에서 노래가 바뀌었네요. 득회를 실제로 볼 수 있었어요. 그곳에서 오? 저 사람 괜찮네? 라고 생각만 한 사람을 우연히 다음 공연에서 마주치게 되어서 처음으로 대화하게 되었고 저는 그저 알고 지내면 좋겠다는 생각에 다른 썸녀 친구를 통해 연락처를 물어봤는데 어찌어찌 하다보니 지금 사귄지 5개월 되었어요. 오, 덕질을 하면서 남자친구를 만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고 진지하게 결혼 얘기까지 오가게 될 거라고는 더더욱 상상 못했어요. 비록 그 친구는 뉴욕에 살고 있고 저는 텍사스에 살고 있어서 비행기로 3시간 좀 넘는 롱디 커플이지만 드림캐쳐가 만들어준 인연인 만큼 우리 드캐처럼 으쌰으쌰 앞으로도 잘 만나볼게요. 다미가 최애인 그 친구와 이번 투어도 신나게 즐길게요. 다음 주에 봐요. 와우! 다음 주에도 오시나 봐요. 진짜 신기한 것 같아요. 너무 너무 신기해요. 이런 일이 사실 종종 있거든요. 저희에게 커플이 되었다고 알려주는 썸녀분들이 항상 아니지만 종종 계세요. 그럴 때마다 너무 신기해하고 축하해하고 이제 결혼하신 분도 계시니까 저희가 엄청 축하해드렸거든요. 네, 또 이렇게 결심을 하셨다니까 너무 미리미리 축하드리고 저희 공연이 여러모로 좋은가 봐요. 염장글이라뇨 여러분. 그러니까 저희 콘서트에 오시면 이렇게 좋은 사랑의 결실을 맺을 수 있다 라는 교훈을 담은 글이고요. 별롱대리라뇨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저희 공연 얼마나 좋아요. 스트레스도 풀고 저희도 보고 이렇게 사랑의 만남. 저희가 오작교예요. 맞아요. 나중에 또 이렇게 좋은 커플이 되어서 또 우리 공연 보러 오면은 감회도 새롭고 얼마나 좋아요. 마지막 사연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요? 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일단 그러니까 같이 나라는 뭐야? 뭐라고 하는 거야?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같은 취미를 가졌다? 이것만큼 좋은 게 없죠. 그러면 일단 신청곡을 들어보겠습니다. How to Drive입니다. 네, 이렇게 신청곡까지 듣고 왔습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사연을 다 읽어드렸어요. 고민 상담과 자랑 타임까지
진짜 벌써 한 시간이 다 되어갑니다. 왜 저냐고요? 왜 저라고? 왜 마지막에 불편하죠라고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여러분은 저희를 보러 오시는 거잖아요, 공연에. 제발. 다들 편하게 채팅 올려주시는 것 같아서 너무 좋고요. 저희 곡이 없어서 굉장히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끝맛이 살짝 그렇다고요? 왜 끝맛이 좀 그렇죠? 그러면은 마지막 곡은 제가 저희 곡을 추천할게요. 나중에 클로징은 득회곡이죠. 제가 득회곡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아직 제 생일이 꽤 제법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축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회사에 왔는데 스태프분들이 어쩐지 1층에 다 앉아 계시더라고요. 회의라도 있는 줄 알고 들어갔는데 알고 보니 제 생일을 축하해 주시기 위해서 다 모여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드렸고 내 생일, 제 생일은 7일입니다 7일 미리미리 생일을 축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미국도 조심히 잘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타자를 보여달라고. 아, 타자를. 아, 여러분, 이거는 그냥 번외로 제가 핸드폰 타자를 칠 때 엄지랑 검지로 치는, 전 이렇게 치거든요. 이렇게 맨날 너 그거 다 보이는 거 아니야? 전 이렇게 치거든요. 엄지와 검지 이렇게. 아무도 이렇게 안 치시나요 혹시? 이렇게 중 이렇게 엄지랑 중지로 받치고 이렇게 새끼손가락 받치고 이렇게 안 친다고요? 아, 처음 본다고요? 안 불편하냐고요? 소지에 얹었잖아, 소지에. 소지 어디, 여기 있잖아, 소지. 소지에 얹으라고. 엄지 여기 있잖아, 엄지. 네, 처음 본다고 합니다. 엄지랑 엄지라니, 엄지랑 검지라고. 소리 작아서 안 된다고요. 그럴 수 있어요. 귀여워. 오, 그렇게 치는 사람 찾았어. 그런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당신은 유니크. 네, 암튼 이렇게 많이 축하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누워서도 가능합니다. 손이 작으신 분들은 안 되나 봐요. 그럴 수 있어. 오늘 아이스 초코 여기 있고요. 아, 그리고 이것도 가져왔어요, 여러분. 꿀떡이에요. 이거는 그 고슴도치 아니고 진짜 꿀떡. 제가 먹으려고. 제가 꿀떡을 진짜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이런 걸 이걸 사왔습니다. 꿀떡이에요. 해외에도 떡집이 있나요? 혹시 이 꿀. 해외에도 떡집이 있는지가 궁금하네요. 꿀떡, 막 바람떡 이런 거를 한인타운에 있다고요? 없나요? 진짜 널리 알려줬으면 좋겠는데 너무 맛있어서 가격이 셀 것 같아요. 코리안타운에 떡집이 있다고 합니다. 스위스엔 없고요. 진짜 인기 많을 텐데, 진짜 맛있는데. 네, 이때. 오. 네, 일단 이렇게 벌써 한 시간이 순삭 돼요. 벌써 우리 헤어질 시간이 되었고요. 배고기는 떡식함을 안 좋아한대요. 그럼 어쩔 수 없지. 취향 존중합니다. 너무 행복했고요. 지금 57분이니까 우리 곡 하나 들으면은 딱 될 것 같아요. 역시 엔딩곡으로 저는 이 곡만 한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가지 말라. 그럼 일단 노래를 듣자. 노래 틀어드릴게요. 아니야. 고마워. 잘 갔다 올게. 고맙다.